이 ACDC 프로그램이라고 편입 전문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이게 ACDC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장점이 공부 조금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. 코넬이랑 보스턴 유니버시티 이렇게 두 개 썼어요. 뭐 룸메이트나 뭐 동네는 되게 좋은데 학생으로서는 이게 어떤 이 대학은 어떤 사람한테 맞는 대학인 것 같아요? 우리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심리학과 다니고 있는 정원 학생 네.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학규모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좋은 말만 하니까 좀 솔직한 이야기 잘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1학년 2학기 하고 있는 김정원이라고 합니다. 저는 중고등학교는 필리핀에서 유학하고 지금 대학교 오게 되었습니다. 왜 이 대학에 오게 됐어요? 이 ACDC 프로그램이라고 편입 전문 프로그램 같은 건데 이게 1학년 때는 전공 없이 편입 때 크레딧을 쳐줄 수 있는 과목만 듣고 2학년부터 진짜 원하는 대학으로 편입을 직접 여기서 도와준다고 해서 편입 목적으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대학 올 때 다이렉트로 오게 되는 것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네. ACC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 거다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. 네. 편입 과정 처음에 들어갔을 때 수업은 얼마나 있어요? 수업은 제가 13학점을 들었고요. 과목은 한 4개였나 5개 정도 들었어요. 할만했어요? 네, 할만했어요.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, 그러면 일주일에? 저는 그렇게 많이 공부한 편은 아니긴 한데 네. 일단 뭐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뭐 복습 조금 하고 뭐 숙제 조금 하거나 아니면 뭐 시험 직전에 공부 조금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. 너무 쉽다. 너무 쉽게 들리는데? 편입을 목표로 할 거니까 이번에 아까 쓴 대학교 저희한테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. 네. 어디 있었어요? 저는 일단 1학년 때는 안 되더라도 한번 넣어보자 라는 심산으로 일단 코넬이랑 보스턴 유니버시티 이렇게 두 개 썼어요. 멋지네. 네.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하셨잖아요. 대학 갈 때 사실 포렌식 한다라고 하면 뭐 영국도 있을 것이고 미국도 있을 것이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? 국가를 정할 때는 큰 이유는 없었고요. 제가 필리핀에서 배운 게 영어니까 무조건 영어권 나라로 추렸고 영국이나 뭐 호주나 뭐 다른 나라가 있는데 부모님이 그래도 영어 하면 미국 아니냐 해서 미국을 가게 됐어요. 그래서 미국 국가는 그렇게 정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대학교다 라고 해서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바로 가는 것보다 ACDC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네요. 네. 자 그럼 사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어디 사세요? 지금 캠퍼스 밖에 기숙사 살고 있어요. 살만합니까? 솔직하게. 뭐 룸메이트나 뭐 동네는 되게 좋은데 룸메랑 저랑 이렇게 두 명이서 사는데 2인용 기숙사 치고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게 걸어 다니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멀어요. 네, 걸어서 40분? 운동 되겠네, 운동. 근데 왕복이 1시간이 넘으니까 매일 하긴 좀 무리가 있어서 차를 타거나 스쿠터를 타야 되는데 그러면 좀 돈이 거기서 또 돈이 들어가고 네, 부담스럽죠. 같은 자전거를 못 타요. 그럼 룸메는 이제 다른 나라 분이잖아요. 그분하고 네. 같이 살 때 이렇게 문화적인 뭐 컨플릭트라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? 근데 중국 인이랑 같이 살긴 하는데 그래도 비슷한 문화권이랑 붙여주는 것 같더라고요. 뭐 우크라이나에서 온 친구는 그래도 러시아권이랑 붙여주던가 그래서 그런 충돌은 좀 적은 것 같아요. 물가는 어때요? 아 물가 너무 비싸요. 특히 달러가 요즘에 너무 올라서 제가 점심을 학교에서 사 먹거든요. 근데 샐러드 뭐 한 이만한 거 하나 그리고 음료수 그냥 작은 페트병 하나 이러는데 거의 2만 원이 넘어요. 네 저도 느껴요. 밥 먹고 맥주 한잔 먹으면 5만 원이야. 밥은 그럼 계속 사 먹어요? 아니면 만들어 먹어요? 아 저는 주로는 만들어 먹고 이게 스케줄이 점심시간이 거의 2시간이 학교 안에서 비어가지고 그때만 점심을 사 먹어요. 나머지는 자기가 해먹고? 네. 거기서 그럼 한식 재료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? 네 여기 H마트라고 한인 전문 마트가 있어서 뭐 김치라든가 뭐 비빔밥 뭐 라면 그런 한국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있어요. 이 대학은 어떤 사람한테 맞는 대학인 것 같아요?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ACDC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제일 크게 느꼈던 장점이 국제 학생들이 되게 사소한 것부터 다 도와주고 편입도 이렇게 스텝별로 다 도와주니까 그런 거를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학생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. 아 그럼 내가 편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와서 공부만 하면 알아서 다 도와준다? 네 이게 지금은 뭐 에세이를 준비해야 될 시기다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은 뭐 이런 사람과 상담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그 어드미션에서 직접 와가지고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다양하게 도움을 많이 줘요. 좋네요. 네.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. 네. 이제 유학 선배잖아요.
선배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,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와야 된다, 이런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,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? 제가 느낀 건 일단 물가가 너무 비싸다. 그래서 학비도 한국 대학에 비하면 비싼 편이기도 하고, 이 DC 동네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 조금 비싸게 느껴지실 거다. 그리고 일단은 영어는, 언어는 당연히 유창하게 하셔야 조금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, 제가 다른 걱정했던 거리는 인종차별을 걱정했었는데, 미국에서는 뭐 인종차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거를,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꼈던 건 없어서 언어랑 물가에 대한 준비만 되시면 살만하신 것 같아요. 끝으로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한마디 합시다.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, 이런 걸 통해서만 네. 하는 거죠. 얼마나 이거 나중에 보시면 뿌듯하겠어.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은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고, 방학 동안 이렇게 짧게밖에 못 만나는데 그때 뭐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으면 좋겠고, 나중에 전화할게. 엄마.